오전장 등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전장 특종 첫 번째 종목입니다. 가장 상승률이 강한 종목인데요.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애플페이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데요.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3일 관계 법령과 그간의 법령 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현대카드에서만 애플페이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전 카드사로 확장됐다라는 점 관련된 종목들한테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 20% 급등 중에 있습니다. 7,720원입니다. 네, 다음은 아이윈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이 GPT 서비스 소식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네이버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자체적인 AI 기반의 서치 GPT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우선 정식 서비스는 아니고 베타 서비스 정도로 운영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측에서는 그동안의 정보량을 바탕으로 앞으로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아이윈 상승세가 큽니다. 지금 24% 장대 양봉 그려내고 있고요. 2,590원입니다. 동원산업 보겠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인수 추진을 하게 되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달 한국 맥도날드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에 단독 참여했습니다. 지난주 1차 실사를 진행한 뒤에 본격적인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맥도날드 코리아 인수 추진 보도와 관련해서 공시를 했는데요. 해당 건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일부 선을 그었습니다. 자, 동원산업 지금 음봉 전환됐습니다. 그래도 한 4.9% 올라가면서 47,200원입니다. 다음은 나무기술 보겠습니다. 여기도 네이버하고 살짝 엮여 있는데요. 오늘 나무기술의 싱가포르 법인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동남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나무기술 싱가포르 법인은 앞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관리 사업 파트너십을 통해서 나무기술의 플랫폼 기술과 네이버 클라우드의 서비스형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나무기술 16% 큰 폭으로 오릅니다. 3,775원입니다.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데요. 작년 4분기 호실적입니다. 매출 전년 대비 275%, 영업이익 전년 대비 616%, 그야말로 굉장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연간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데 이어서 이제 이듬해 5조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받고 있습니다. 견조하게 강세를 띄고 있죠. 5.8% 오른 14만 5천 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희토류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 보겠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에 대체품으로 알려진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점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희토류 생산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희토류 값이 석 달 동안 기존 대비 31%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희토류는 미국과 중국에 관련된 전략 경쟁의 중심에 서 있게 되면서 이날 다시 한번 부각됩니다. 자, 유니언 머티리얼 음봉 전환됐고요. 7.5% 오른 2,855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특종이었습니다.